아두이노를 공부를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 가변 저항기 이용해서 이렇게 이 서브 모터를 움직이는 건데, 이게 가끔씩 뭐 어떻게 연결하다가 이 서브 모터가 작동이 잘안될 때가 있어요. 저도 뭐 오늘 아침에 이거 뭐 기초적인 건데 다시 한번 공부를 하려고 이 서브 모터를 저는 이런 이 쉴드를 사용합니다. 이게 보면은 이 뭐야? 이런 큰 쉴드. 잠시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좀 편하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런 쉴드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지금 아이오테크에서 나온 쉴드를 이렇게 계속 적층시켜 가지고 이런 가변 저항기도 부착이 되어 있어서, 요거 그대로 뭐 이렇게 버튼 뭐 이런 걸 사용해서 이제 테스트 해보는 건데, 오늘은 이 서버 모터를 여기다 다이렉트로 연결을 하고 이제 사용하는데, 이게 되게 뭐 불안정하고 떨리기도 하고 제대로 작동이 안 돼요. 근데 이 보니까 이런 쉴드를 여기에 보면은 뭐 이렇게 LED도 켜지고 뭐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도 켜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도 전류가 부족해서 얘가 떨리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얘에다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외부 전원을 사용해서 서버 모터를 움직여야 되는데, 그거 외부 전원도 이런 어떤 요 앞에 있는 요것도 여기 있는 것도 쉴드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제 이런 센서 이런 거 부착시켜 놓고, 요것도 별도로 해서 여기 판에다가 자작으로 만든 판에다가 부착시켜 놓고, 여기 DC 모터 작은 것들도 여기다 부착시켜 놓고, 서버 모터도 부착시켜 놓고, 여기 스텝 모터도 부착시켜 놓고 해서, 여기서 이제 한꺼번에 이제 테스트를 이렇게 바로바로 꼽아서 할수 있게, 어떻게 보면 센서 뭐 나만의 센서 모터 그 키트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다가 이제 외부 전원을 꼽으려는데, 예전에 요 외부 전원을 여기다 꼽았어요. 여기다가 꼽아서 여기 옆에 보시면은, 살짝 제가 좀 넓힐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아답터 파워 볼테이지, 이 볼테이지를 조절을 해서 외부 전원을 여기다 꼽고 이 외부 전원을 여기서 연결했는데, 뭐 가끔씩 그럴 수 있겠지만, 얘가 만약에 내가 실수로 여기다 스위치인데 껐다 켰다 할수 있었네. 실수로 만약에 이걸 뭐 이게 지금 볼티지가 뭐 24볼트까지 가는데, 만약에 24볼트를 이렇게 모르고 이렇게 해놓고 스위치를 켜고 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터가 뭐 24볼트가 아니잖아요, 이게 서브 모터가. 근데 24볼트를 입력을 시켜놓으면 얘가 타버릴 수 있는 거죠, 순식간에. 뭐 센서가 망가질 수도 있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여기 오늘 보여주려는 것은 요거입니다. 요거는 이거를 뭐라고 하면은, 여기 보면 제가 여기서 구매를 했는데, 보여드릴게요. 여기 어디서 구매를 했나? 여기서 이런 게 있어가지고, 브레드보드 전원 장치, 파워 서플라이, 전원 공급기, 근데 DC 뭐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뭐 5볼트 있고 3.3볼트 있고 뭐 이렇게. 아마도 여기다가 DC 잭을 꼽으면 여기다가 5볼트도 되고 3.3볼트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거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밑에 설명이 있고, 뭐 5볼트, 3.3볼트 양출력의 브레드본형 전용 공급 장치 모듈이다. 입력 전압은 6.5볼트에서 12볼트, 6.5에서 12볼트를 입력 전원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24볼트를 입력을 시키면 안 되는 거겠죠. 뭐 출력 전압은 3.3볼트에서 5볼트 전원 출력이다. 3.3볼트, 5볼트 좀 안정된다는 거죠, 이제. 왜냐면 뭐 저런 서브 모터 뭐 잠깐 테스트하는 용도로는 그냥 괜찮은 것 같고, 출력 전류 700mA 암페어 맥스, 점퍼 핀으로 3.0, 5.0 선택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요거를 세팅을 하고 작업을 했다. 자, 이거는 안정되게 3.3V, 뭐 5V 정도, 12V까지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아답터해서 아예 뭐 안전되게 8V 정도 맞춰놓고, 이게 이렇게 구매를 하면 이 잭을 이거를 자 이거는 또 보니까 이거 점퍼 여기 딱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게 밑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냥 브레드보드에 딱 꼽으면 안정될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꼽아서 놨는데, 제품은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자 여기다가 DC 여기다가 6.5V에서 12V를 입력을 시키면 되겠어요. DC in 여기다가 꼽으면, 자 여기 자세히 보면은 여기 3.3V 이렇게 요 밑에 두 개가 이렇게 표시가 됐어요. 여기가 얘는 3.3V라는 거죠. 3.3V 이쪽은 GND, 여기는 플러스 GND 3.3V, 요건 3.3V. 요 위에 두칸 아주 자세히 보면은 표시가 돼 있어요. 이게 처음에 저도 모르고 이게 다 5V인가 했는데 아니고, 밑에 두 개는 3.3V, 위에는 5V, 요거는 5V, 5V 플러스 5V 마이너스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양쪽 끝에 이렇게 5V 오프 뭐 3.3V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점퍼가 오프하고 이 5V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얘 점퍼를 5V 쪽에 놓으면 여기에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있는데, 얘가 5V가 되는 거예요. 5V. 근데 얘를 이쪽으로 옮기면 얘는 3.3V가 되는 거죠. 이렇게. 얘는 지금 5V 쪽에 놨고 얘는 3.3V 쪽에 꼽아 놓은 거죠. 만약에 이쪽을 5V에 꽂고 싶으면 점퍼를 껴서 이렇게 꼽으면 얘가 5V가 되는 거죠. 그렇게 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 놓은 거겠죠.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위에는 뭐지? 위에도 똑같은 건가? 이걸 테스트를 해보면 돼요. 이건 테스터기 키고, 테스터기 잘안 되면 뭐 여기는 또 스위치 한번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딱 키고 아예 해볼게요. 자 지금 8V 전원 입력, 6.5V에서 12V까지 입력하는 게, 저는 8V를 입력시키면 자 여기 스위치 이렇게 입력되는 거죠. 저는 이걸 이제 중간에 하나 스위치를 만들어서 이렇게 테스트할 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스위치를 누르면 이제 전원이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도 중간에 또 이렇게 참 고맙게도 이렇게 참 좋게 이렇게 스위치 해놨어요. 이게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두 개를 찍어보면 얘는 5V요. 5V 마이너스, 5V 마이너스, 3V 마이너스, 3V 마이너스 이렇게. 볼까요? 자, 키고 DC. 자, 이렇게 해서 잘 보이지 않는데 여기를 이렇게 플러스 쪽을 빨간색 되고 이렇게 딱 되면, 네, 되면 잘안 보이지만 이게 5V가 나옵니다. 5V. 그리고 얘는 3V 나오고, 요거는 5V 쪽에 있으니까 여기 뒤에 체크하면은 5V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아무튼 여기 브레드보드 판에 꼽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안정되죠. 이렇게 꼽아 놓으면 얘가 뭐 12V 들어간다 그래도 얘는 항상 5V가 나오는 거죠. 5V. 그래서 뭐얘 이거 같은 경우에도 5V에 작동되고, 서브 모터 얘네들도 5V DC 모터 작동되고, 이 스텝 모터도 5V에서 12V까지니까 5V 작동되고 다 작동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키트 조금씩 만들어 보면서 공부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부품도 사서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오늘의 핵심은 요거네요. 요런 거딱 사용하면 모니터 보고 5볼트 들어가고 5볼트를 작동시키고. 아, 그리고 여기서는 이 서버 못할 때이 반드시 이 아두이노하고 여기 얘가 5볼트 나오지만 여기 GND하고는 항상 연결시켜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뭐래 동기화가 된다 그래야 되나? 뭔가 이게 서로 약속을 하는 거죠. GND를 딱 연결시켜 놔야지 약속을 하고 그 다음부터 뭔가 송신하겠다 이런 게 나오죠. 만약에 이게 작동되잖아요. 근데 이거 GND를 빼버리고 연결 안 하고 하면은 작동이 뭐 되게 불안정하죠. 약속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GND를 꽂고 서로 연결시키고 하면은 그래도 뭔가 제대로 조금 작동하는 거 같아요. 아, 이런 것도 있네요. 아무튼 요거는 제가 구매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두이노 공부를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